안녕하세요, 충민입니다. 얼마 전에 파충류샵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보게 된 녀석이 있는데요. 딱히 생각해두고 있던 녀석은 아니었는데 색깔이 너무 이뻐서 그만 거금을 들여 데려오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충맨 채널에서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바로 아마존 도깨구리 다트프록입니다. 비바리움은 제가 한 번도 제작해본 적이 없어 그냥 간단하게 세팅해둔 상태인데요. 저 상태로는 수분이 너무 빨리 날아가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요맥에 곰팡이가 좀 많이 피더라고요. 아무튼 데려온 개구리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남미에 서식하며 약간의 독성을 가진 나니토메이아 시레시스라는 개구리들인데요. 독성을 가진 개구리이긴 하지만 독을 가진 먹이를 먹음으로써 독을 생성하는 녀석들이라 사육하는 개체들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우선은 비바리움 사육장에 청소년들로 사용할 톡톡이를 넣어준 뒤 분무기로 수분을 보충해주고 다트프록들을 투입하였습니다. 잘 들어가죠? 그리고 하루 정도는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딱히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둔 채 하루가 지났는데요. 어느 정도 적응을 했는지 거루크보드에 늠름하게 앉아있는 개구리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은 초파리를 먹인다고 하여 추가로 구매해왔는데요. 이것도 그냥 급여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가루를 묻혀 급여해야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작은 그릇에 하얀 칼슘가루를 넣어주고 초파리를 버무려주면 되겠습니다. 사육장에 초파리를 넣어뒀는데 이 녀석들 전부 유먹이로 올라와 있네요. 이래선 개구리가 초파리를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 생각보다 멍 때리고 있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그래도 눈앞에 움직이는 것이 보이면 찾아가서 잘 먹어줍니다. 청소부 톡톡이도 넣어주니 쫓아가서 그냥 먹어버리네요. 개구리들은 앞으로 잘 길러볼 예정이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올라올 영상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